안녕하세요. 저는 모락산 아이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최영인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한밭꽃으로 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높고 낮음이 없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이 평등한 관계로 서로 맺으려고 해서 저희는 거의 별칭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별칭은 한 20년 전에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들이 지어준 건데요. 항상 한밭꽃같이 밝게 웃고 지낸다고 한밭꽃으로 저희 별칭을 지어줬어요. 2005년도에 의왕시에 박군 사건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방으로 일을 나간 사이에 혼자 있다 변을 당해가지고 아 우리가 사는 바로 이웃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1년 반 동안 사전 조사를 하고 2007년 7월에 그 모락산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라는 방과후 공부방으로 처음 발을 디뎠고요. 돌려줄 줄도 알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과 같이 재료를 다듬고 지역에 어르신들 모셔다가 국밥 행사를 하고 아이들이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행사를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 손과 행복 학습 마을 만들기 하고요. 의사소통 살롱이라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둘을 맡았습니다. 내 손 모아 학습 마을은 기존에 이제 하던 국밥 행사도 내 손 모아 학습 마을에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행사가 커졌고 또 저희가 이 동네에 거리도 익히고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보통 아는 만큼 보인대거든요. 또 보는 만큼 애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뜨개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뜨개질한 걸로 바자회도 하고 또 어른들 반찬을 만들어서 그 꾸러미 나눔도 하고 있고 저희 동네 주민들의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 손 모아 평생 학습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의사소통 살롱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소통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거를 가지고 정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소통하는 사업인데요. 그 우리 내손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구심점이 돼서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하는 법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처음 모락산 아이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지역에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방에 와서 표출을 해서 애도 많이 먹이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를 졸업하고 나가면 제일 많이 찾아오고요. 제일 그리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모락산 청년 모임을 만들게 된 것들이 이 센터에 있으면서 제일 말썽 피우고 어렵게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청년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저희 모락산 아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지역 한 곳에서만 지금 15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아주 토백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후원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10년 이상 후원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의왕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언제든지 지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그런 공간이 되기를 앞으로도 바랍니다.